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 유엔사 연합사 사령관입니다. 현재는 KDVA 주한미군 전우회라는 단체의 회장 겸 이사장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전우회는 한미동맹 지원 그리고 1950년부터 현재까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미동맹을 세우고 이를 위해 헌신했던 한미 참전용사 및 예비역 장병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념일로 한미동맹의 날이 지정됐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한미동맹의 날은 한미동맹과 한미동맹을 위해 헌신했던 참전용사들 및 예비역 장병들을 기억하고 공동의 가치와 경험을 통한 한국과 미국의 국민들의 단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념일입니다. 한미동맹의 날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졌던 1953년 10월 1일을 기념해 매년 10월 1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양국 정부 간의 조약 문서로서의 의미를 넘어 양국 국민들이 서로 간의 인적 교류 그리고 경제 관계를 구축하고 양국 간의 문화 공유가 이루어지게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주었었습니다. 저희 주한미군 전우회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한미동맹의 날을 공식 기록하는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주한미군 전우회는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 모두, 특히 우리 회원분들, 후원자분들, 협력단체들, SNS 팔로워들, 그리고 지지자분들께서 매년 10월 1일이 되면 행사 개최, 한미동맹에 대한 응원 메시지 보내기, 한미 참전용사 및 예비역 장병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한미동맹의 날에 대해 알려주고 전파함으로써 함께 기념하시길 요청합니다. 한미동맹을 기억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